이스라엘은 그냥 원래 예루살렘이 관광객들 많죠? 네. 아, 뭐 원래 그렇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뭐 거의 반복됐어요. 80% 정도 반복됐어요.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네. 괜찮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 그냥 사실 처음부터 특히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 코로나 그런 거. 이스라엘이 초기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 맞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 맞았죠, 보면은. 그렇죠. 아이고 뭐 신났네요. 난리 났죠. 항상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분들은. 맞아요. 여기 월치티가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한 거리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좀 크리스천 그런 지역이에요. 좀 전에 이슬람이요. 아랍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월치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천. 네, 네, 맞아요. 여기 크리스천이에요. 오, 이 안에 그러면 성각 안에 이렇게 네, 나눠져 있어요. 네 개로. 네, 네. 맞아요. 구역이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종교별로.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구역, 네네. 유대인 구역,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구역 해가지고 딱 4등분씩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다양하면 부딪힐 때가 또 막 그 있고 네. 근데 사실 너무 볼 게 많고 재밌는 거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구나. 아, 멋있다. 컴퓨터하고 멋있다. 헬로, 샬롬. 여기 지키고 물어봐도 돼? 여기에서 혹시, 아, 스케줄이? 아, 경찰. 네, 코리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하시길래. 오, 한국말 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너무. 내가 히브리어 하려고 했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토달아봐. 진짜. 어우 너무 멋있다. 매력적이신데요, 보면?